오늘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을 기념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참, 그러나 이 여인은 초대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그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과연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실 이 여인이 그냥 어떤 이방인으로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계실 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면 그를 아마 제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었고 또 유유히 와서 어떻게 합니까?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이 표현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머리에 부은 그런 일로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서 무슨 의사로 이것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좋았겠다. 뭐 그렇게도 얘기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 여자를 두둔하십니다. 이 여인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에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에 가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자들이 물음이 나오죠.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갈 때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시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7절에 계속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죠. 14절에 가시면 천국 복음이 이제 다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가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가지가 연해지고 그리고 잎사귀가 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징조들을 이렇게 내보이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다 이제 끝이 나 그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42절에 보시면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하시고 이제 26절 바로 전에 25절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그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달란트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 26장에 가셔서 이제 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6장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월절이고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간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아직도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가야바라고 하는 이제 대제사장의 그 아문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의논했죠. 근데 이제 미뇨가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되십니다. 자, 이때 갑자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와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붙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지난 8월 4일이었죠. 제 기억으로 이 베이루트 그 레바논이죠. 이스라엘 지금 그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 바로 그 위에 있는 그 레바논에서 큰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얼마나 그 파장이 컸는지 제가 그 비디오 클립을 보니까 무슨 원자 폭탄과 같이 이렇게 버섯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엄청난 그러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이 폭발 사고 때문에 한 130여 명이 이제 죽었고 그리고 한 5천 명 이상이 이제 다쳤다.
뭐 완전히 폐허가 됐죠. 그냥 폭탄 맞은 것 같이. 알고 보니까 이제 2만 7천여 톤의 그 암모늄 니트레이트라는 이게 말하자면은 그 비료, 화학 비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잘못되어서 이제 폭발을 했는데, 뭐 일각에는 누가 고의로 어떠한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 아니면 그냥 사고였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때 이 소위 말하는 그 Bride of Beirut, 베이루트의 그 신부, 신부의 한 이 비디오 클립이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여러분 보시는 대로 굉장한 일이죠. 이 사실 얼마나 그 중요한 날입니까, 이것이. 자,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신부로서 아름다워할 날, 그리고 축복한 날에 이제 우연히 이제 비디오를 찍고 있었는데, 곧 갑자기 굉음이 울리면서 이것이 정말 끔찍한 그런 처참한 그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여인이 어떤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그냥 모델이 어떻게 화보를 찍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 세블라니라는 여인이었습니다. 29살 먹은 여인인데, 알려지기로는 이분이 그 US 시리즌이에요. 그 미 시민권자인데 의사입니다. Dr. 이스라 세블라니.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약혼자죠. 뭐 비자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한 3년 이상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냥 베이루트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화보를 찍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은 의사인데요. 닥터인데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죽는구나. 어떻게 내가 죽는 거지? 내 남편도 건물에 이제 깔리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부모님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크게 다치지 않고 의사로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이제 흰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 웨딩 드레스도 흰 가운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이제 상처난 것을 이제 치료해 주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난 여기 내일을 하러 온 기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가 의사가 된 이유는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였는데요. 참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 사건이 새롭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름이 뭐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미스테리어스한 여인도 그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면, 그러면 또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성경 보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소위 말하는 그 옥합 여인의 사건은 그 누가복음 7장에도 이제 나오고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 나와야죠. 자, 누가복음 7장으로 가시면은요. 7장 이제 끝에 나오죠. 끝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은, 이 여자는 눈물로 네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요한복음 11장과 이제 1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그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 데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제 베다니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때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11장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오라비가 그 나사로가 그의 오라비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인 물론 어떠한 사람은 이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1장을 아예 다른 또 마태복음 26장도 이제 다른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좌우전으로 살펴보면은 사실 이게 동일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이는 베다니의 마리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그 말씀을 보신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는 이제 거의 마태복음과 이제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마태복음과 이제 특별히 다르게 기술된 것이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는 예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뭐 머리에 부어서 이제 발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뭐 머리와 발을 두 군데 다 부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사용하는 찬미가에는 아마 없는 걸로 기억되는데요. 개신교에서는 이 Master, no offering, costly and sweet. 그래서 이제 값비싼 향유를 그런 이제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이렇게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로운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아멘. 이것은 이제 작사하고 작곡을 하신 분이 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에드윈 펀드 파커라는 분이신데 뭐 19세기 분이시죠. 1836년에서 1920년까지.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본 그 이야기는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막 준비하시고 끝날 때에는 자기가 작사 작곡한 그런 그 찬미로 찬송으로 또 설교를 마무리한 그런 분이신데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고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어느 구절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 찬송가 때문에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개신교에서는 그냥 암암리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노래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잔잔하게 이제 헌신을 주는 그런 노래인데요. 뭐 제 기억으로 하여튼 우리 찬미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특별히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것을 했다. 물론 그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여인들이 가서 향품을 들고 가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안 계셨기 때문에 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 니고데모, 그 아리마데 요셉 이런 분들도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시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지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죠. 이 여인은 살아 있을 때, 예수님 살아 있을 때 이미 어떠한 산 제사와 같은 것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제 살아계신 주님께 향유를 붓게 되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그의 몸은 훼손되실 것이나 그는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의 생명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야, 여러분 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 한 여인이 옥합이 깨어지고 그 향기가 쫙 퍼졌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죠. 그를 장사 지내는 그런 예표로 하셨는데 그것은 마치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가 살아나셨잖아요. 썩는 냄새가 아니고 그의 생명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장례식이 뭐 필요하냐, 내가 이제 죽고 없는데 사람이 와봤자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한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사람들 오면은 잘 가세요, 감사합니다, 잘 있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마리아가 어떠한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듯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간 사람이 있죠. 그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러한 장례를 위해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베다니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오버랩되는 그런 광경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말씀하실 때 여인들의 이름 기억나시죠? 그 여인들이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예외 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그 이름이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술하셨고요.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름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은 그저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았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그 이름을, 여인들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다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여기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물론 나사로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거기에 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같은 경우 예수님 좋아서 그 발밑에서 말씀을 경청한 그런 마리아였는데,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그냥 몰라라 할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 뭐 성경에 꼭 그가 그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않았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The Desire of Ages, 시대의 소망 568페이지 보면 잘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를 꼴지어 왔던 환경들을 아셨다. 그는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일곱 번이나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제 여기서 교차가 됩니다. 일곱 명의 귀신을 내쫓으신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예수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에 왔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은 뭐 꼭 베다니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확실하게 성경상 단정 지을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얼마나 이 한 일이 귀했냐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아, 기념에 이제 확실히 저를, 사람을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영어의 그 뉘앙스를 보면은 마태 그 26장 13절이요. 그 NIV를 보시면은 If I tell you the truth, 진실을 말한다. Wherever this gospel is preached, 이 복음이 전파, 선포 될 때 throughout the world, 이 세상에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얘기를 이야기를 해야 한다. In memory of her, 그녀를 기념하여. 그래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강조점을 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일을, 그 마리아가 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러한 비유, 세 가지 비유를 함축해 놓은 것을 그가 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가득 찬 삶, 그렇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고, 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아낌없이 주께서 주신 그러한 재능과 사명을 주를 위해서 사용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어떠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미니스트리 하셨잖아요. 사역하셨듯이 그 사역한 얘기잖아요. 사실 양과 그 염소의 그 비유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그러한 그 미니스트리를 여기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그 스토리를 생각하시면서 참 얼마나 이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쉬운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애착이 있으시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한 일을 우리가 계속 기념해서 그가 예수께서 그의 일을 통해서 예수께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목표를 돌리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안으로 들어와서 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산불과 폭염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